안녕하십니까.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수술하고 나서의 관리 내용 하나 드리겠는데, 담배 피도 됩니까? 언제부터 피면 되겠습니까? 물어보시는데, 자, 담배는요, 아시겠지만 뭐, 안 좋은 공기를 계속 코로 뿜어야 되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, 수술 후에 특히 상처 부위에 안 좋겠죠? 그럼 얼마 정도겠습니까? 우리가 보통 비중격, 술했을 때 세척을 두 달 시키거든요. 축농증은 세 달을 시켜요. 이유는 뭐냐면, 피부가 완전히 좀 안정되는 것 최소한의 기간이 비염은 두 달, 축농증은 세 달인 거예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담배를 최대한 안 피는 게 좋죠. 왜 그러냐면,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았어요. 깔았는데, 아스팔트가 매끈하게 안 굳었는데, 거기 걸어 다녀보세요. 그럼 발자국 나겠죠? 그럼 승차감 떨어지겠죠? 코도 마찬가지예요. 피부. 우리 만약에 레이저로 점 뺐어요. 그럼 뭐 붙이잖아요. 안 붙여도 되죠? 그러면 왜 붙이는 거예요? 그 상처 부위를 보호하려고 붙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께 수술 후에 코를 술했다, 목도 마찬가지, 목을 술했다, 편도 술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, 회복되는 기간 동안은 최대한 담배를 줄여주시고 가능하다면 끊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거 질문 있어요. 원장님, 전자담배는 조금 낫습니까? 아, 조금 날지 안 말지 저희로서는 똑같습니다. 냄새가 뭐 덜 나고 연기가 안 나고 이런 거에서의 장점은 분명 있지만 유해성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피부에는 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런 분도 있어요. 절대 안 되냐? 세상에 여러분 절대라는 개념은 없어요. 절대 안 되는 건 없고요. 나쁜 것만 있죠. 그러니까 수술 후에 술, 담배가 절대 못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본인 몸은 본인이 갖고 되지 않겠어요? 제가 따라다니면서 하지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